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면건강TV 이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면건강연구소 청풍소장입니다. 네, 제 남편보다 요새 얼굴을 더 많이 보고 있는 청풍소장님하고 이렇게 옆에 앉아서 네.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저희가 뭘 할까요? 뭐든지 해보죠. 네. 청풍소장님은 한 20여 년 동안 건강한 수면을 연구하시고 모든 사람이 건강한 수면을 갖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신데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건 그 빌보드 차트에 유명한 네. 방탄소년단도 사용한다는 네. 이 양압기 헐. 네, 이 양압기들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셔서요. 양압기란 무엇인가? 양압기는 네. 어떻게 쓰는 것인가? 네. 또 양압기는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것인가? 네, 네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네.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양압기. 네, 오늘 소장님 양압기에 관해서 다 알려주실 거죠? 네, 제가 뭐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유튜브 캐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압기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양압기가 뭐예요, 근데? 양압기는 양압과 음압의 차이 아시죠? 음압하면은 이렇게 빨아내는 거죠. 아, 양. 예. 그리고 음. 예, 그거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 음압은 빨아내는 거고, 네. 양압은 불어내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공기를 불어넣어서 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주는 게 양압기입니다. 그러면 양압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음과 양압, 음압. 양압과 음압 네. 네, 그 이 원리를 이용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기를 계속 불어넣어서 네. 그러니까 코골이라는 게 이렇게 할 때 보면 기도를 좁게 하지만 소리가 안 나요. 네. 우리가 휘파람이 네. 입을 벌리고 휘파람을 불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모아야 되죠? 네. 예. 코골이도 기도가 좁아졌을 때 코골이가 생기는 거고요. 네. 이 상태는 이제 혀가 더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 쪽으로 말리는 거죠. 아. 이런 게 숨 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이렇게 숨을 안 쉬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 숨을 안 쉬게 기도가 막히게 하는 대부분이 보니까 혀가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혀가 내가 깨어있을 땐 나를 살리고 말을 하게 하고 음식을 먹을 때 있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잘 때는 할 일이 없잖아요. 아, 잘 때는 혀가 그렇죠.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혀가 이제 쉬는 거예요. 예. 집안 집으로 돌아가 쉬려고 하다가 네. 좀 과하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피곤하거나 네. 술을 마시면 보통 사람들도 코를 고는 이유가 네. 더 혀가 더 말리는 거예요. 아. 혀가 더 처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혀가 말린다, 혀가 처진다 네. 이게 보통 이렇게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할 때에는 혀가 그냥 네. 이렇게 있는데 제자리에 있는데 네. 이렇게 누워서 고개를 젖히게 되면 혀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간다 그 네. 말씀이신 거죠? 중력에 의해서 네네네. 뒤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네. 코골이를 옆으로 하면은 좀 코골이가 좋아진다 맞아요, 맞아요, 하는 사람들은 맞아요. 혀가 네. 뒤로 안 넘어가고 옆으로 아. 이렇게 처지니까 그 틈이 아. 생기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래서 코골이나 무흡증이 좀 네.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네네. 옆으로 자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아, 저도 요새 어깨를 다쳐갖고 네. 한쪽 어깨를 이렇게 잡으니까 어깨가 너무 아파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장기간 되면 네. 목, 어깨, 허리, 골반 다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코골이 아. 고치려다가 고치는 것도 아닌데 코골이 좀 줄여보려다가 골병된다. 아, 네. 그럴 수가 있군요. 네. 네네. 양압기라고 하는 것이 공기를 이렇게 불어넣어준다. 그렇죠. 네.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은 그 왜 치킨집이나 이런 데가 이렇게 오픈하고 그럴 때 막 이렇게 그렇죠. 막 이렇게 축치는 바람 그 바람 인형 네. 그런 맞아요. 거 비슷한 딱 건가요? 같은 원리입니다. 네. 그게 바람이 안 불면
그 인형이 우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기도가 그 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면 이게 닫히니까 바람을 공기를 불어넣어서 팽창시켜준 걸 유지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를 계속 불어넣어야 돼요.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언뜻 들으니까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그 수면 무호흡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공기 인형처럼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공기를 넣어준다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쉬는 숨은 또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제 뚫고 내쉬어야 되죠. 내 스스로? 예. 아, 그러면 얘 양압기는 공기를 일방적으로 계속 넣어줘. 예. 그것도 뭐 물론 이제 뭐 기계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뭐 타이밍 같은 것도 있겠죠. 뭐 몇 초에 몇 번에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비싼 기계일수록 들숨은 강하게 날숨은 좀 약하게 뭐 그런 저 기능이 있는 게 있고요. 양압기 종류가 자동 양압기도 있고 고정형 양압기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 있고 이 메이커별로 또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원리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대동소이한데 결국은 숨을 계속 공기를 불어넣어줘야 되고 이거를 기도가 팽창 그 협착되지 않도록 유지해주는 이렇게 벌어지도록 공기를 계속 넣어주면 이렇게 그렇죠. 기도가 벌어지나 보죠. 그래서 압력이 셀수록 내쉴 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막 들어오는데 내쉬다가 한번 하면 이제 공기를 꿀꺽 먹죠. 그러면 배가 빵빵 나면서 자다가 방구를 그런 일들이 그 부지기수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처음에 양압기를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내쉬는 힘이 힘을 훨씬 많이 줘야 내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슴이 아프잖아요. 안 쓰던 근육들을 갑자기 쓰니까. 그렇겠네요. 가슴이 아파서 못 쓰겠어요.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아.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또 그 내쉬는 힘이 약하면 어떻게 힘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료 효과는 뭐 있는 것 같은데 난 죽어도 못 쓰겠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잠깐 양압기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숨을 계속 이렇게 공기를 넣어주니까 그렇죠. 내뱉는 숨이 되게 어려울 것 같은 게 이게 첫 번째 걱정이 드네요. 특히 여성들은 이렇게 우리 눈처럼 여리여리하신 분들은 양압기를 정말 쓰기 힘들어요. 아 그렇구나. 내쉬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아 예 맞아요. 저도 내쉬는 힘이 되게 약하거든요. 네. 그러면 여성들은 양압기를 이렇게 쓰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또 남자분들도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보이죠. 이 양압기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이렇게 코에다 이렇게 지금 대고 하는 거죠. 입에다가 아니고 코에다가. 자, 여기서 공기를 압축해서 이 호스를 통해서 공기가 휙 들어오는 거죠. 아 이게 호스가 근데 엄청 길어요. 네. 그래야 침대 맡아다 놓고 저쪽에다 놓고 이제 누워 잘 때 잘 뒤척뒤척 할 때도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상당히 길죠. 아 근데 이게 저는 그냥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는데 걱정이 드는 건 얘를 이렇게 코에다 대고 쓰면 저는 이렇게 잘 때 머리에다가도 뭐를 쓰면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인데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얘를 여기다 코에다 대고 얘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밴드도 여기가 해야 되고 밀착이 돼야 되니까 바람이 세면 안 되죠. 아 그리고 또 딱 붙어야 돼요. 더군다나 그래서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자국이 이렇게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서 자국 생기는 거는 빨리 어떻게 좀 시간 지나면 회복이 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일단 지금 이걸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적응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장기 적응률이 상당히 낮아요. 아 그렇군요. 실패율이 좀 높다는 게 단점이죠. 처방을 받으면 처방전을 가지고 양압기를 판매 또는 임대한 곳이죠. 가서 제출을 하면 또 그 서류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 이제 그 보고가 되고 거기서 승인이 나면 이제 임대를 해주죠. 아 임대를 한 달에 본인 부담금이 한 18,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하는 그 이제
그 사용 승인 같은 게 떨어지는 거예요, 네, 결국은. 네, 네. 그래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한 달에 18,000원 가지고 계속 나를 그냥 이거를 그냥 꾸준히 사용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치료 목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양압기를 가져가서 안 쓰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렇겠죠. 귀한 그 건강보험 기금을 충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 3개월 동안에는 네. 양압기를 잘 쓰는지, 잘 쓸지 못 쓸지를 결정하는 기간이에요. 아. 이 사람이 줬는데 양압기 못 쓰겠다 하면은 뭐 다시 반납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냐면 3개월 동안 21일 연속으로 하루도 안 빼고 4시간 이상 꾸준하게 잘 쓰는 사람들은 이제 추가 연장이 되는데 아~ 그게 아니고 썼다 맞다 이렇게 들쭉날쭉 하거나 21일을 했는데 아 18일 동안 열심히 잘 썼는데 하루를 또 깜빡 잊고 안 됐다 에, 그럼 에, 에, 에. 다시 21일 채워야 돼요. 아, 그래서 이런... 쉽지는 않은데 네. 그래 그 어려운 그 구간을 통과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6개월 동안 또 이제 처방이 또 추가가 되거든요. 6개월 동안 70% 368, 180일 중에 70%면은, 5개월 동안 잘 쓴다는 이 기록이, 데이터가 여기에 다 그 스마트 이 카드에 아. 다 저장이 되거든요. 아, 사기 안 되네. 네. 안 쓰고 쓴 척 안 되네. 안 썼어요. 그게 일치 쓰는 게 아, 아니고 안 되는구나, 이미 안 되는구나. 여기 365일 기록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칩을 갖고 병원에 가서 잘 썼다는 걸 승인을, 확인을 받아야 돼요. 아이고. 그래야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이 지급돼요. 아, 그래야만 네. 내 부담금이 아까 18,000원? 네, 그 정도 네, 18,000원 정도의 네. 그 금액으로 네, 이제 네. 꾸준히 사용을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3개월 그리고 그게 끝나면 다시 6개월 6개월마다 체크를 해야 돼요. 6개월마다? 예. 그러면 이거를 사용을 하려면 6개월마다 한 번씩 계속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확인 받고 이제 재처방 아, 네. 네. 그렇게 꾸준하게 병원을 네. 다니면서 관리를 해야 되죠. 네. 여러분 그렇다고 하네요. 네. 아 이게 킨다고 바로 휙 나오는 게 아닌데요? 아 이게 네. 자동이라서 네. 이렇게 막고 있으면 코에다 대면은 켜지고 네. 빼면 꺼지고 아, 요즘 양압기들은 되게 네. 기능들이 좋아서요. 네. 지금 이거는 독일 거, 이거는 뉴질랜드, 이거는 호주, 또 미국 것도 있고 중국 것도 있고 대만 것도 있고 한국 것도 있고 아주 많은 양압기가 네. 나와 있죠. 근데 뭐 원리는 다 대동소이하고 차이는 이제 그 소리 소음이 시끄럽느냐 좀 덜하느냐 그 차이. 요새는 뭐 전산 이런 디지털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뭐 기능적으로는 뭐 별 차이들이 없어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역할이 되는 거 맞죠? 거꾸로 되시고. 아 어쩐지 바람이 자꾸 새는 거예요. 이렇게 콧대. 아, 요렇게 생긴 여기가 네. 콧대랍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코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그래서 이게, 아, 얘가, 밀착을 딱 시키는 거야. 아, 네. 그냥은 이게 밀착이 안 되고, 왜냐면 네. 제가 이렇게 해서 붙여보니까 바람이 여기서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밴드가 필요합니다. 이 밴드를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입을 벌리면 바람이 새기 때문에 입을 꼭 다물어야 돼요. 에? 입을 벌려보세요. 그래서 이 자다가 막 양압기 쓰고 자다가 입을 벌렸다가 깨는 거예요. 이 바람이 막 새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숨을 안 쉬고 있으면 압력이 서서히 올라가요. 이걸 쓰면 헤어스타일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참아 쓰라고는 못했어요. 아, 근데 왜 이걸 뛰니까 얘 바람이 나오고 대고 있을 때 바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나오는 거예요? 네. 소리가 안 난. 아, 소리가 안 날 뿐이고. 아. 근데 이 바람이 들어가는 느낌이? 지금 그 바람이 아직 약해서 그래요.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통 무호흡 환자들이 10, 12, 뭐, 그 정도에서 많이 하거든요. 아우, 시원해. 수면 무호흡증, 그리고 코골이, 지금 네. 그런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어쨌든 수면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고자 지금 이 양압기를 지금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쨌든 적응은 나중에라도 요 양압기를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 요새는 또 양압기가 제가 언뜻 들으니까 네.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는 네. 얘기 들었어요. 2018년 7월부터 네. 이제 양압기 임대 구매는 안 되고 임대에 대해서 이제 보험이 적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보험은 그냥 내가 뭘 쓰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 병원에서 수면 다운 검사라고 하는 네. 여기 뇌파 붙이고 네. 눈 밑에 붙이고 턱에도 붙이고 네.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네. 붙이고 뭔가 네. 주렁주렁 네. 매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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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를 하는 거예요. 네. 네. 밤새 네. 수면의 상태가 어떤지 네. 네. 그래서 검사를 해서 네. 잠깐만요 소장님, 그 수면 다운 검사라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밤새 자는 동안에 이 사람이 수면 무호흡이 얼만큼 있는지 뭐 이거를 검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 막 다 붙이고 잔다고요? 네. 집에서도 아니고 어디 다른 데서 할 거 아니에요? 입원을 해야 돼요. 하루 입원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낯선 장소에서 네. 여기저기 막 이런 데 다 붙이고 아, 그 나 혼자 산다의 그 네, 네, 나래 씨가 네. 네. 그 코골이 검사한다고 어디 네, 가서 하더니만 그게 수면 다운 검사한 그렇죠. 거네요. 네, 네. 네, 그거를 다 붙이고 잠이 와요? 전 그게 또 걱정이 돼요. 일상적이진 않죠, 잠이 네, 오는 게. 네. 근데 코골이 무호흡증 환자들은 워낙 잠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환자들은 머리만 대면 잔다는 사람 꽤 많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자긴 하는데 성격적으로 좀 예민하거나 하면 쉽지는 않죠. 그래서 감안은 해야 돼요. 근데 수면 다운 검사를 해서 AHI 15 이상 뭐 해당된다. 그건 또 뭐예요? AHI 15는 뭐예요? A가 애프니아. 애프니아. H가 하이퍼프니아. 하이퍼프니아. I가 인덱스. 그래서 네. 무호흡 저호흡 지수. 그래서 한 시간에 15번 이상의 무호흡증, 저호흡증이 나타나는, 즉, 호흡 곤란 상태가 되는 경우에, 이제 양압기를 처방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한 시간에 15번. 대략 그, 7시간 잔다고 보면 100번이 넘는 거죠. 밤새 네. 그렇게 수면 무호흡이 반복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즉, 그냥, 코골이 좀 있고 가끔 무호흡 있고 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 이제 아주 중증, 정말 그러다 죽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이제 심한 사람들이 이런 양압기 쓰는 거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양압기 줘도 사실 못 써요. 글쎄 저는 그냥 공짜로 네. 줘도 못 쓸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거 안 쓰면 죽을 것 같다 하는 사람들이 쓰죠. 근데, 네. 그런 분들이 수면 다운 검사를 받으러 가시는군요. 그렇죠. 이거를 처방받기 위해서. 네, 네. 근데 지금 요즘 수면 다운 검사도 이제 건강보험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웬만한 병원 가면은 뭐 최소 3개월, 뭐 5개월, 6개월씩 지금 벌써 예약이 다 찼거든요. 네. 그러면은 검사하고 또 진단받아서 처방받기까지 최소한 5, 6개월은 기다려야 되는데 그 5, 6개월 동안 수면 무호흡 상태로 지내야 된다는 것도 참 딜레마긴 해요. 그러긴 하네요. 그러면 소장님, 평소에 내가 수면 무호흡일까 아닐까 이거를 혹시 네.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이게 수면 다운 검사를 막 이거저거 붙이고 병원에서 1박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물론 당연히 신빙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이긴 하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수면 무호흡일까, 이렇게 시간을 너무 기다릴 수가 없으니 네. 그거를 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뭐 가장 확실한 통신원은 옆 사람이죠. 옆 사람이 흔들어 깨우기도 하고 근데
깨어있는 게 밤새 지켜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옆 사람의 데이터는 또 옆 사람을 너무 피곤하게 하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네네. 스마트폰이 5천만 대가 넘었다니까. 네네. 스마트폰에 그 어플 사는 데가 뭐죠? 플레이스토어. 네네네. 거기서 코골이 검사, 코골이 측정 이런 걸 검색을 해보면 아주 다양한 어플들이 있어요. 아. 근데 좋은 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비밀이군요, 또. 아, 그거는 네. 여기 오셔야 돼요. 수면건강연구소에 전화를 주시거나 네. 여기 오시면 알려드려요. 그렇죠. 네, 하여튼 방법이 있기는 하네요. 그래서 검사를, 이제 그게 뭐냐면 밤새 녹음을 하는 거죠. 녹음을 해서 코골이나 무호흡이 있는 거, 그런 구간만 이렇게 그 입력이 돼요. 아, 줄여서. 줄여서 네. 저장이 되고, 그거를 네. 이제 통계치를 볼 수도 있고 소리를 들어볼 수도 있고 네네. 그런 어플들이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네네네네. 그리고 특히 이제 유용하게 쓰는 것이지 그게 100%는 아닙니다. 그러면 진단하고는 네. 관계없고 저는 네네. 그거를 어떨 때 쓰냐면 사실 소리를 들어보면 코골이 소리가 이런 소리냐 아 이런 틀려요 소리냐. 틀려요 이런 소리냐 아 틀리네요. 되게 다양한 소리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기도의 구조가 어떻게 됐을 때 이런 소리가 난다. 이게 그림이 쫙 그려지거든 소리를 듣는. 아 그렇죠. 소장님은 네. 20년 동안 하다못해 찜질방 가서 찜질을 안 하시고 남 이 코 고는 소리 이것만 듣고 다셨으니까 그 정도로 노력을 하셨으니까 들으시면 다 아시는구나. 코골이 환자들 이제 찜질방 네. 있으면 코골이가 시끄러우면 가가지고. 관찰을 하는 거죠. 대체 어떤 형태로 코를 고는지 그리고 이제 한참 분석을 하고 나서 이제 같은 자세 누워요. 네. 그리고 그 소리를 그 똑같이 흉내를 내보는 거죠. 그 소리가 아닌데 네. 이건가? 이건가? 네.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이런 때 이런 구조가 되는구나라는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따라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소리가 기도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소리를 들으면 아 이거는 어떤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소리다 하는 게 이제 바로 잡히는 거죠. 예, 예측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네요. 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코골이 소리로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네. 네. 지금 제가 보기에도 답답해 보이고 보기에도 불편해 보이는 이 양압기를 저희가 한번 네. 작동하고 사용하고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저희가 양압기를, 네, 이게 양압기네요. 오, 바람이. 이게 지금, 엄청 시원해요. 엄청 시원해. 약한 바람이에요, 이거. 진짜요? 그럼 네. 제일 센 바람은 어느 정도예요? 한번 틀어줘 보세요. 그 조작하는 게 좀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는 또 뭘 이렇게 들어가서 뭘 조작하고 하는 게 선풍기 같진 않아요. 아 쉽게 할 수는 없네요. 그러면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이 조금 더 세게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건 자동 양압기인데요. 네. 이거는 그 기도가 협착이 되어서 압력이 잘 안 들어가면 네. 자동으로 압력이 올라가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바로바로 안 되고 한 템포가 늦죠. 압력이 답답하네 조금 더 올리고 답답하네 조금 더 올리고 그래서 자동 양압기가 지금은 이제 대세인데 그냥 그 상태에 따라서 압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주니까 잘 쓰는 사람들은 되게 좋죠. 그렇게 자동 양압기 반대 네. 반대라기보다 이제 그 고정형 양압기는 네. 수면 다운 검사를 또 한번 해요. 그래서 양압기를 쓰고 수면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 압력일 때 이 사람은 괜찮겠다 싶으면 거기 뭐 압력을 뭐 10을 하든 8을 하든 11을 하든 그렇게 딱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동 양압기는 기본적으로 고정도 되고 자동도 되고 자동은 그냥 아니 고정은 자동은 안 되고 그래서 가격차가 좀 있겠죠. 오토와 스틱의 차이니까. 아, 그런 차이군요. 그러면은 네. 고정으로 되어 있는 게 조금 가격이 저렴하겠네요. 그런데 전에는 200만 원대 초중반 고정형, 그다음에 200만 원대 후반대가 이제 자동형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험이 되면서
뭐 18,000원이냐 뭐 19,800원이냐 뭐 그런 차이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은 크게 뭐 느끼지 못하죠. 근데 그러면 소장님 이게 양압기는 수면 무호흡 있는 사람한테 이게 공기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호흡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료기기는 하나 얘는 치료기는 아닌 거죠. 치료기라고 할 수 있나요? 수면 무호흡을 치료한다고 해서 치료기가 되나요? 치료 개념이 우리가 무엇을 해서 딱 치료가 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게 과연 치료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죠. 예. 고혈압 치료, 고혈압약이 치료약 맞죠? 그런데 그건 계속 평생 먹어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건 치료라는 개념을 어떤 상태로 유지해주면 그것도 치료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양압기는 수면 무호흡이 얘를 쓴다고 해서 수면 무호흡이 나아지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건 아니고 쓰고 있을 동안에 그 때만 나아지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얘를 만약에 내가 안 써, 이제부터 안 쓸 거야 이러면 다시 수면 무호흡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똑같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얘는 고혈압약을 먹듯이 평생 사용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럼 평생 한 달에 18,000원? 이거 내는 거잖아요. 잘 쓰면. 뭐 물론 이제 의료법이 바뀌어서 이게 뭐 이게 뭐 금액이 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만약에 10년을 쓴다 그러면 뭐 1년에 뭐 20만 원 넘으면 10년을 쓰면 결국 그것도 200만 원이 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 그거에 한 4배 정도를 부담해 주잖아요. 서너 배를.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200만 원 곱하기 4배면은 한 돈 1,000만 원 가까이가 그 양압기 하나 가격이에요. 10년을 쓴다. 10년을 쓰는 가격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비싼 거네요. 이 기계 자체가. 아니, 이렇게 살려고 쓰는 생명. 그렇죠. 생명을 바꿀 수 없는 거니까. 힘들게 쓰는 그렇군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어도 못 쓰겠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죽었지.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한 70-80%는 대부분 힘들다. 못 쓰겠다.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싸게 주고 산 양압기도 못 쓰고 그냥 침대 밑에서 먼지 쌓이고 그런 경우도 참 많거든요. 요즘에 양압기가 보험이 되면서 양압기를 처방받기에서 줄을 쭉 섰는데요. 과연 그분들이 다 얼마나 쓸 수 있을까 그 걱정도 많아요.